원내 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어제 우리 ICT의 산실인 대덕단지에서 과기정통부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3개 정부 부처 가운데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구군을 건 데이터 인공지능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가 힘겹게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미래 세계 경제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지털 혁명에 과감히 구군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90년대 후반 미래를 내다보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깔고 IT 벤처붐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발 앞서 나아간 것이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으로 한발 앞서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년 업무 보고 내용에 머무르지 말고 훨씬 과감한 디지털 혁명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한참 뒤떨어진 후발 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신속한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첨예한 기술 경쟁에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선진국인 미국, 중국을 추월할 공격적인 국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민주당도 디지털 혁명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새해에는 지난 IT 벤처붐을 능가하는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정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양국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극복하고 있지 못해서 국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훈련 비용이나 수납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지나친 요구입니다. 70년 가까운 한미 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맹에게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무리한 분담금 요구로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92%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94%가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측 싱크탱크의 하나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인상과 분담의 과정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서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 전환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